야. 아,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뭐 하고요? 아, 역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인턴 기자, 온앤오프 효진! 온앤오프 와이엇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 어디서도 듣지 못했을 신세계 TMI들을 전해드릴 건데요. 야, 저는 뭐 여기 엠넷 성우분이함으로 오셨나? 야, 와이엇 씨는 어우,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어우, 너무 목소리 좋다고 하시는데, 근데 효진이 형보다 어리다고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어리다고요? 예. 예. 그래도 한 살 어려서. 아, 한 살이요. 예. 효진이 형.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아, 26살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성숙해. 나는 형님하고 너무 목소리가 비슷해가지고. 야, 뭐 아니야? 이런 형이 있거든요. 아, 어, 귀에 딱 꽂히는. 아우, 야, 깜짝이야. 야우. 근데 약간 1위에 대한 아쉬움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아, 있죠. 네, 어떠세요? 다 잘하셔가지고 1위, 뭐 1위는 못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2위까지 준 것만으로 저희는 만족합니다. 박수 유도까지. 아주 베테랑 방송인 같아요. 옛날 그 우리 형님들이 저 반응 없으면 셀프로 했잖아요. 그래. 형님 박수 쳐라. 예. 아예 26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TMI 어필 타임 한번 가볼까요? 두 분이 아까 이제 온 팀과 오프 팀의 특색을 잘 살려서 매력 발산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와이어 괜찮아요? 건강. 아, 건강. 네, 가능합니다. 저는 언제나 건강하니까요. 맥밖에라도 좀 가져와서 좀 그러니까요. 재보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무리하시면 안 되니까. 괜찮습니다. 맥밥을 이렇게 드시네. 허준이네, 허준이야. 한번 저희 오프팀은 또 이제 퍼포먼스 담당으로서 네, 춤을 보여드리도록 와우. 하겠습니다. 와! 네모. 아, 다르네. 야! 아. 야, 무슨 CG 같아. 오! 어머머! 어머! 어우, 무릎. 반절 나간 거 아니야? 와, 이렇게. 와, 유연하고 절도도 있어요. 어머머. 야. 이렇게 파워풀한데 또. 우리가 다시 세계로. 노래 좋네. 어머. 간다. 마지막 아니. 따봉까지. 어우, 숨을 엄청 몰아쉬는데? 또 셀프 리액션. 박수유도. 야, 아니 근데 춤이 막 저렇게 유연하면서 딱딱 절도가 있네. 아, 감사합니다. 또 오프 팀으로서. 아. 어, 숨을 또 너무 가쁜 숨을 몰아주시네요. 26은 보통 저 정도 심해요.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그 긴장 많이 하면 약간 숨이 좀 말도 안 나오네요. 아. 어, 잠시만요. 아니, 쉬어요, 쉬어요. 아니, 힘들지. 저렇게 춤을 추셨는데, 이 팀은 저희가 숨 고르기를 좀 신경 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다 같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 온앤오프의 새 앨범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예오. 저, 죄송한데. 아, 이거 약간 아, 노래방 죄송합니다. 계속 들려요. 아, 죄송합니다. 어, 아니요,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좀 영혼을 담아서 리액션을 좀. 예! Yeah. Yeah. 세 개 돌렸어, 그래서 세 개. 요, 예, 와우. 예, 오. 예! 매년 이쯤 되면 아, 어디로 휴가 갈까 고민하는 게 이게 낙이었던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두 분도 어떠세요? 여행을 평소에 좀 좋아하는 편이신지? 예전에 이제 여행을 좀 많이 가봤어서 오. 도장은 좀 많이 찍혀 있어요. 주로 어디로 좀? 저는 이제 유럽 쪽으로 두바이나 영국이나 오. 터키도 가봤고 네, 그렇게까지만 갔던 것 같아요.
많이 갔네요. 많이 가셨어. 네. 걸어서 다, 세계 속으로. 다 웃었네, 다 웃었어. 다 하셨네. 아니, 터키 가고 두바이 가고 영국 가서 다 간 거지. 오. 개인적으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두바이였던 것 같아요, 두바이. 두바이. 두바이가 진짜 건물도 높고. 건물도 높고. 가면 막상 더울 줄 알았는데. 가면 막상 더울 줄 알았는데. 덥긴 더워요. 오, 반전이네. 아니, 덥긴 더운데. 더울 줄 알았는데 덥다. 들었다 놨다 하네, 아주 들었다 놨다 해. 더울 줄 알았는데 덥긴 덥대. 뭐 되게 덥네요. 그죠? 네, 덥긴 더운데 사막에 또 이제 밤이 될 때 놀러 가면은 되게 시원해요. YLC 음주 측정 해드릴게요. 제작진께서 지금 약주한 게 아니냐. 좀 성격이 생긴 거에 비해서 밝아가지고. 그래요. 네. 회의가 좀 진중하시네. 아직 아. 또 웃을 땐 또 이렇게 웃으시네. 여고생이 됐어요. 수줍게. 여러 가지 매력이 많네요. 예! Yeah. 수줍게. YLC가 외국 리액션이 좀 많이 나온다 했더니만. 네, 맞아요. 외국에 살았네, 5년간. 아, 네.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5년 정도 거주했었습니다. 몇 살 때 사셨어요? 제가 12살 때 넘어갔었는데. 웬일이야, 너무 귀여워. 아니, 저분은 뭐. 아버지 친구분이신 거 같아요. 근데 카자흐스탄인 건 맞은 거죠? 뒤에 배경만 봐서는 너무 카자흐스탄이 안 보이니까 좀 아쉽네요. 카자흐스탄을 보여달라고 책상 위에 대충 찍은 건 보이지 말고. 어머님이 따로 들고 계신 게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따로 배경을 찍은 게. 어쨌든 요즘에 또 랜선에서 유행하는 게 네. 이제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뒤에 에펠탑 그려놓고 이제 거의 왔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합성을 해드릴게요. 카자흐스탄의 제일 유명한 뭐 건축물이나 이런 거 있으면 네, 뒤에 깔아드릴게요. 걸로. 제일 유명했던 람스토르라고 백화점이에요. 람스토르? 네, 람스토르라고 그 사진을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면 그 백화점에서 네. 우리 와이엇 씨 뭐 하고 있는 걸로 그래. 뭐 구체적인 행동을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거기에서 그 케밥이. 아니면은 우리 효준 씨도 옆에 같이 좀 합성을 넣어드릴까? 아, 네, 좋죠, 좋죠. 저, 네, 그냥 가본 적이, 저 카자흐스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럼 뭐 먹고 있을래요? 우리 합성을 해야 되니까. 전 핫도그 먹을래요. 핫도그. 핫도그, 네. 핫도그 있어요? 핫도그. 핫도그 있죠? 있긴 있어요. 근데 케밥이 더 인기가 많아요. 케밥 먹어. 네. 그래요. 아, 저 방송으로 꼭 확인해야겠어요. 너무 궁금하네요. 사진을 봐요. 어떻게 합성을 이야. 아니 저 뮤직비디오 찍을 때 모기 때문에 또 힘드셨다고. 아, 네, 모스크바의 어느 밭에서 이제 멤버들끼리 달려가는 씬을 찍는데 거기 있는 모기는 이따만한 거예요. 진짜로. 맞아, 아 장난 아니고. 맞아 맞아. 예, 네, 진짜 이. 새 아니에요? 새 이 정도.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나 한국에서도 봤어. 이만하네. 난 깜짝 놀랐어. 근데 얘가 근데 갑자기 멤버들이 빠지고 저 혼자 멤버들 찾는 씬을 찍는데요. 막 이제 이렇게 뿌리치면서 멤버들 어딨지 이건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안 되겠다. 목이 이거 치워야 되겠다. 이러면서 진짜 이렇게 찍었어요. 네. 저 장 1초 나왔어요, 근데. 아, 솔직히 너무 위에 찍어가지고 와이어 그리고 저 경춘국도 아니에요? 저 어떻게 알아, 미국인지 어딘지를. 아, 그럼 와이어신지 누군지도 모르겠어. 아니, 아까 카자흐스탄이 어딘지 모를 만큼의 사진처럼. 야, 재미난 에피소드였네요. 네, 정말. 네. 영상에서 우리 엽기적인 그녀 영화 나왔을 때 와이어 씨 네. 너무 많이 놀래던데. 아, 저 진짜 좋아했던 영화라서. 저게 우리 세대 때 영화인데. 그러니까요. 2001년도 영화거든요. 그러면 몇 살 때죠? 7살, 8살 이때쯤. 7살 때. 예. 네. 엽기적인 그녀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저는 알기만 하고 본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의심해는 민증 가져와. 아 진짜로. 몇 학년 몇 반이에요? 아, 46이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로 26살이고 아, 저희 아버지가 또 영화를 좋아하셔가지고. 아, 또 명작은. 네, 또 엽기적인 그녀 보면서 울기도 했어요. 7살 때? 귀가 빨개진 이유는 뭘까요? 부끄러워서. 부끄러움도 있으시고. 매니저 빨리 민증 가져오세요. 우리 온앤오프 팬들도 덕후 투어하러 오는 곳이 따로 있나요?
아 근데 있긴 해요. 어디요? 망원시장이라고. 망원시장. 네. 회사가 그쪽이에요. 그쪽이다 보고 또 저희가 자주 이제 떡볶이 먹으러 망원시장에 가요. 너무 맛있지. 그래요. 네, 거기 망원시장. 떡볶이 맛있잖아요. 그런 분들께서도 고기를 자주 애용을 하시더라고요. 아, 출몰한다더라 그러면서. 네. 네, 맞아요. 뭐 좋아하세요? 저는 닭강정이 너무 맛있어요. 거기 맛이 여러 개 있는데 뭐 까르보나라 아니면은 뭐 매운맛 아니면 순한맛 이제 뭐 그 달콤한 맛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뭔 맛을 좋아하냐고 그 중에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아 이게 하나만 먹으면은 또 이 맛이 질려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만 먹으라면 그 많은 맛 중에. 아, 하나밖에 안 줄 거야. 저는 달콤한 걸 택하겠습니다. 달콤한 맛. 진지하게 고민하는. 입맛을 찌푸리고 진짜 고민을 한다. 아, 이게 너무 이게 닭강정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맛있지. 우리 와이어트 뮤비 찍어보고 싶은 곳 있어요? 그 제가 최근에 영화 중에 분노의 질주라는 데네션이라고 이제 있는데 거기에 사모아라는 장소가 나와요. 사모아. 아 사모아 보면은 아 진짜로 너무 깔끔하고 너무 이쁘고 나중에 진짜 여기에서 뮤직비디오 찍거나 여행 가야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사모아. 사모아. 네. 그럼 저희가 또 사모아 사진도 합성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회사행으로. 아, 거기서는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신 걸로 할까요? 그 망원시장 닭강정을 사모아. 아,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케밥은 카자흐스탄. 네, 케밥은 카자흐스탄. 닭강정은 달콤한 맛으로. 네. 두 분 혹시 해외 촬영할 때 뭐 돌발 상황 생긴 적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프랑스에서 뮤비를 원래 제가 찍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제이어스 형이 무조건 따라가달래요. 그 브이로그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뭐 힘든 몸에 이제 아침에 같이 갔거든요. 힘든 몸인 거 아니죠, 제가? 숨을 엄청 몰아 쉬는데? 아, 잠시만요. 아,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가? 아닙니다. 건강검진 좀 받아. 아, 네. 그래요. 체력이 중요한데. 아, 그쵸. 아, 근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따라갔는데 또 수영 씬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오. 저는 그때 수영복도 없었거든요. 그 사전에 그 장소에서 진짜 즉흥으로? 네, 즉흥으로 수영복 사고 갈아입고 수영까지 다 했어요. 티저 영상이 있는데 너무 잘 나와가지고 어머.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다행이게도. 근데 너무 좋았죠. 생각보다 그렇게 막 재밌는 얘기는 아니었네요. 네, 그럼 예. 두 분도 혹시 해외 나가서 드셔보신 음식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다면? 아 색땡 버거를 예. 너무 맛있게 먹었었습니다. 그 이태원 가시면 되는데. 와이어시 그랬대요. 그 버거에 수제 버거만의 삼박자가 맞게 잘 들었다는. 아 이거는 미식가네. 삼박자가 뭐 어떤 몸을 어떤. 야 이 미식가네. 이 삼박자는 아무나 하는 얘기 아닌데. 그 삼박자가요. 네. 4분의 3박자였나요? 진짜? 뭔데 그게 3박자? 이게 고기하고 고기 이제 상추하고 패티 상추 이제 빵인데 패티 상추 당연한 얘기 햄버거 자체가 패티 상추 빵으로 이루어져 있는 햄버거인데 곤충이 머리 가슴배로 이루어졌다는 건 뭐가 달라? 당연히 세 개로 이루어졌지 그럼 뭐가 들어가 왜?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잠깐만요. 누굴 뭘 예쁘다 그러는 거야? 아, 뒤에 그냥 쯔위를 보고 너무 예쁘다. 약간 너 쯔위 씨가 또 너무 예뻤거든. 아니 쯔위 얼굴이 이렇게 주마우시 되는데 갑자기 쯔위 씨가 너무 예쁘다. 예뻐가지고.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찐 리액션이 나왔어. 네. 뭐 그죠? 쯔위 예쁘다고 한 거 맞죠? 그런 거 같아요. 아니 근데 뭐 예쁜 사람 보고 예쁘다고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난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하지만 또 와이어 씨는 경시를 보고 또 와이어 씨. 멋있어요. 이정현 씨만큼 반전 매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와이어 씨인데요. 아 그래요? 별명이 아, 매력이 또 있어요? 별명이 되게 독특해요. 네. 별명이 뭐죠? 공주라고. 네. 제 책에 때도 되게 특이해요. 막 어떻게 엄청 귀여운 척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해요? 제 책을 이제 힘을 주면서 이웅. 아 맞다. 아 저 목소리에 이웅 이웅. 네. 진짜 딱 그냥 이웅 하니까 이웅. 네. 이후. 네. 다 했어요? 이후. 됐어. 아니 웃는 소리는 허허허 이러는데 이후 이후 이런다니까 이해가 안 가. 반전이네 반전이야. 살구송 혹시 아세요? 전국에서 우리만 하는 것 같아 살구송. 난 다른 사람 하는 걸 못 봐.
봤어. 이게 유행이라는데. 네, 이렇게 유행이라는데. 네. 아니 공주라는 별명이 맞는지 좀 봐야 되니까. 네. 네. 오늘 제가 특별히 좀 더 귀엽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 바로 이거 장정이 됐네 바로. 네. 안녕, 나는 설구야. 너랑 살 거야. 나는 살 거야. 너랑 살 거야. 사고 수박이야. 널 사랑할 수밖에 없어. 또 많이 놀래네. 오, 어깨가. 남녀 특집 아니야?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표정이 많네 우리 와이언 씨. 네, 표정이 많어. 아 이렇게 약간 이런 애교를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발음을 좀 뭉개야 돼. 아 약간 애교를 싸구야. 그렇지. 약간 이런. 우바야 우바야 야야야. 좋은 거 가르치네. 아 이게 저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발음이 이렇게 되니까. 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근데 혹시 오늘 오프도 뮤직비디오에 섭외하고 싶은 스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와이엇은 뭐 주위겠죠. 주위겠죠. 아 아니다. 예상외로 제가 예상외로. 예상외로. 네 예상외로. 네 저는 개인적으로 현빈 선배님하고 우도환 선배님하고 예 네, 공유 선배님. 왜? 제가 사실 드라마를 세 분 다 나오시는 걸 봤거든요. 불시착과 도깨비. 이제 네, 도깨비하고 그 다음에 더킹. 세 분을 멋진 남자 배우들과 함께 하고 앞으로도 입지에 뛰어난 활약 네. 기대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지치지 않아? 감사해요. 아 진짜 네버스탑인데 원래 이렇게 에너지가 넘쳐요? 네. 원래 평소에도 진짜 리액션 부자예요. 리액션 대단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순위가 끝날 때 막 엄지척도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따라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준비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리모컨은 단단하게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스톱! 사진 한 장씩 찍고 가실게요.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할 것도 안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아닙니다. 혹시 그 늘 상상했던 로망인 여행지가 있나요? 저는 발리가 진짜 너무 가보고 싶어요. 다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있고 햇볕 딱 쬐면서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발리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발리. 대한민국 모든 아이돌의 TMI를 캐내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